안녕하세요. LPBA 실전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명종 선수의 강차 연구소에 갔다가 LPBA 여자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선수가 LPBA 챔피언이 되는데 당구 박사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혜은 선수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겠습니다. LPBA로 정렬하면 강유진 선수, 조혜은 선수, 히데오리에 선수 3명 들어있는데요. 자, 조혜은 선수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배치는 조혜은 선수가 안산에 있었던 대회에서 실수한 배치만 모았습니다. 왜 실수한 배치만 모았냐 하면 당구 경기를 하다 보면 같은 배치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같은 배치를 반복해서 실수하게 될까요? 아마도 함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배치에. 그 함정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혜은 선수가 실수한 27개의 배치가 들어있는데 이 27개의 배치를 연습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다시 또 펼쳐졌을 때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조혜은 선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어떤 배치를 소개할 것이냐면, 조혜은 선수가 저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어드바이스는 할수 있으니까요.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체크를 넣어 놓은 배치는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배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혜은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혜은 선수는 빨간 공을 되돌아오기로 쳤습니다. 잘 쳤는데 아깝게 빠졌습니다. 이것이 조혜은 선수가 친 배치인데요. 조혜은 선수는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빨간 공 되돌아오기를 쳤는데 빨간 공을 치는 게 정확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빨간 공에 되돌아오기를 치는 것은 좀 두께가 매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노란 공에 비해서 좀 두께가 예민하지 않겠나. 저도 이 배치를 처음 쳐보는데 빨간 공을 먼저 치는 되돌아오기와 노란 공을 먼저 치는 되돌아오기를 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공 되돌아오기 시도해 보겠습니다. 10시 방향 3팁에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되돌아오기를 치면 뭐 득점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득점이 됐네요. 실전에서 조혜은 선수가 쳤을 땐이 사이로 빠졌는데 저는 운 좋게 득점이 됐습니다. 아마 테이블이 다르기도 하고 경기장의 테이블이 아마도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번에는 노란 공 되돌아오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2분의 1보다는 9시 방향 3팁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두 가지 방법 다 그렇게 어려운 비슷한데 빨간 공을 먼저 치나 노란 공을 먼저 치나 확률이 같다면 그래도 빨간 공을 먼저 치는 것보다는 노란 공을 먼저 치는 게 실수가 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디까지나 조혜은 선수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실수했던 배치를 그대로 다시 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것으로 빠르게 실력 향상해서 조혜은 선수가 LPBA 챔피언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배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